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정가에 던진 화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해왔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은 민생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이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별로 한 명을 뽑는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253개 선거구별로 국회의원은 한 명만 뽑는다. 한 명만 뽑는 것이 소선거구제.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뭐냐? 두 명씩 뽑으면 중선거구제. 두명 이상, 두 명, 세 명, 네명뭐 이렇게 뽑을 수 있으면 대선거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명 이상이면 일단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당, 야당, 그 다음에 각각의 국회의원들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소선거구제의 승자들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선거제를 개편하면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야당도 거부할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여당 쪽에서는 일단 대통령 말씀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의 개편 빨리 서둘러서 논의를 시작하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하고 야당의 다선 의원들하고는 조금 의견이 엇갈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인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술수가 아니겠는가. 김성환 정책위 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뜻도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러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지도부가 그냥 하는 얘기고 야당의 중진 의원들은 옳거니 지금 자꾸 뭐 3선부터는 옷을 벗어라커니 4선부터는 뭐 출마 포기 선언을 하라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대 선거구제로 바뀌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겠구나. 내가 국회의원 계속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진일수록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들 또 여당 속내가 다르고 또 초선이냐 재선이냐 다선이냐에 따라서 또 속내가 다르고 또 자기 선거구가 영남이냐 호남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속내가 또 다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헌만큼이나 어렵다. 선거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실감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4월 15일 날 치러진 지난번에 4.15 총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괴물 슈퍼정당을 탄생시킨 바로 그 총선. 그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요, 득표율이 49%였습니다. 49%.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득표율 49%, 비례 득표율 33%, 지역구는 49, 비례는 33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은 60%입니다. 60%.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이 국민들로부터 얻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당시의 미래통합당, 당시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41% 지역구 득표율, 그 다음에 비례대표 33%. 아무튼 지역구만 따지면 득표율이 41%인데 의석은 34%. 34%.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득표율보다, 실제 득표율보다 10에서 많게는 30%포인트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실제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손해를 본, 적게 줄어든 의석만 가지고 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때 날치기 졸속으로 선거법 개정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공직선거법은 손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렇게 이득을 봤다면 이 선거법 그냥 그대로 놔두자, 그래서 2024년 총선 때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뭐 그런 혜택 좀 누려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논의가 있는데 뭐 그거 택도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논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타협선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참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